네. 함혜민 씨가 남산의 부장들 500만 공약해 주세요. 컬투쇼 다시 와서 레몬향 좀 갈겨주고 가세요. 네, 500만 공약. 예. 네네. 아, 한 번 더 나오시는 건 500만 대야 어때요? 너무 많아요? 아니면 그냥 적당한 것 같은데 나는. 예? 뭐? 형님 괜찮아요? 근데 그 어쨌든 화면으로 보시는데 레몬향이 갈까요? 그럼 저희가 대신 맡고 어제 봉지에 담아놓든가 할게요. 봉지에 다 조금 아껴갖고 여기 오시는 방청객들한테 조금씩 쏴드립니다. 네, 밀폐용기에 좀 담아가지고 보관을 잘 해놓겠습니다.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. 쏴주시는 게 중요하죠. 아니면 지금 이희준 씨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희준 씨의 복근을 공개하는 것도. 좋네 좋네요 좋네요. 네.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되겠네 빨리. 500만 대 다시 복근 공개. 형님은 레몬향. 우리 곽도원 씨는 뭐 해줄래? 500만 대 나오시면 아니면 고사리를 좀 고사리를 좀 많이 갖고 오시면 네. 고사리를 캐오셔서 우리 여기 방청객들한테 나눠주는 마이크를 들고 예. 마이크를 들고 좀 해주시면 안 돼? 오늘 봄에 제가 고사리 열심히 꺾어갖고 예, 예. 예,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아, 금세 500만 될 것 같아요. 영화 개봉은 22일입니다 여러분. 서둘러 예매 서두르시고요. 꼭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이게 설 연휴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쭉쭉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. 저도 개봉하자마자 보려고요. 저도요. 이거는 네. 꼭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네요. 그럼요. 네. 자, 우리 한 분 한 분씩 뭐 여유 있게 좀 인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남산의 부장들은 실제 사건을 다룬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아르적인 장르가 강한 그런 영화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영화.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아마 배우들의 그 긴장감 있는 서로 간의 연기가 아마 눈을 뗄 수 없으실 겁니다. 네.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예,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역사를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스태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. 많은 기대하셔도 저희가 예, 음악 나오네요.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감사합니다.